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신교 선교사들, 그 당시에 한국에 건너올 때는 그분들에 대해 나이가 20대 말이나 이 정도입니다. 30대 초반이나 아주 젊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들 가운데서도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명 퇴치, 교육기관 설립,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람의 그런 도리를 다해야 되지만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많은 도움을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반듯한 국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줘야 될 그런 의무가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한 2018년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냈던 책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책을 제가 냈던 적이 있습니다. 부제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그들이 걸어간 길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정말 한국의 근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던 그리고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전통 종교 비슷해가지고 보편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개 호남권에는 남장로교가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제 태어난 경남 통영군 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 이런 데는 이제 호주 장로교가 활동을 했고 권력을 나눴지 않습니까? 호남권에는 특별하게 남장로교 개신교가 굉장히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고 지금도 아마 전국을 보게 되면 개신교 비중이 인구 비중이 호남권이 가장 많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던 시절에 호남권에 가면 항상 제가 그런 익산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장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강의를 다녔던 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경북의 여러분들 그 선교사의 유적지도 인상적이었지만 온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순천의 남장로교의 그런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는 그런 선교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형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다 특별하게 호남 개신교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글을 만났습니다. 그 이제 호남에 계신 한 의사 선생님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호남 개신교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호남통신 이걸 잘 만들었네요. 조선에서 호남 개신교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전국에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소환 반대 시위를 벌리는데 전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 광역시만 참여자가 없어서 늘 1인 시위에 거쳤다. 호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개신교 비중이 22%로 전국의 최고로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호남 개신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앞장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이 박은식 선생님,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신 모양입니다. 정말 세브란스라는 병원은 그야말로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독지가 하고 그 다음에 참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 가지고 오늘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저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앞을 지날 때가 되면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호남 대안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그 호남인의 시각에서 호남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브란스 의대를 이제 졸업하신 것 같은데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일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세브란스를 건립하신 분이 돈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았고 이제 전 세계 기부를 많이 했는데 세브란스에게 저희 말고도 개발 도상국 여러 군데 기부를 했는데 돈이 어디로 사라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세브란스 병원만이 기부자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세브란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참 많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이분은 또 양하진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조선시대에 열악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참 그 미국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울컥한 그런 경험들을 글을 쓰면서 많이 했는데 양화진에도 있고 또 전국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있고 대구 동산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또 이제 특히 우리가 크게 이렇게 그분들한테 덕을 받은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인데 배제학당을 언더우드가 감리교 선교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더우드 씨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생각하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배제학당을 아예 만들 때 배제학당 출신들이 나가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가지고 이 민족을 구하는 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 그런 종류의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놀랍죠. 거기서 이제 이름이 나온 걸출한 인물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많은 복음을 전한 것도 정말 높게 평가돼야 되지만 우남 이승만을 만들어낸 것도 어마어마한 물론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참 대단한 거죠. 특히 박은식 선생님 호남 대안포럼에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앞선 이들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나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고향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호남권에 사시는 것은 참 그래서 제가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네요. 탈북작가 지현아 씨를 초청했는데 북한 인권단체가 전국의 중국 영사관에서 강제 소환 반대 시위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에서만 참여자가 없어서 매번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도시보다도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어야 할 광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호남은 유진벨 같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개신교 신자 비율이 22%고 대구 경부의 12% 부산 울산 경남의 6%보다 훨씬 높죠. 개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데가 호남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한 아쉬움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결국 인권이고 이것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의 사상적 바탕이 됐는데 어떻게 그 많은 호남의 개신교인들이 북한의 한마디를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이런 글을 쓰셨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여기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박은식 의사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마 이제 개신교의 이제 목회자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목회를 이끌고 있는 성도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뭐 다른 입장을 취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게 오늘까지 왔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의 그런 구성원들보다도 국제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침략받는다든지 어쨌든 현대 문명의 큰 흐름인 보편적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거의 서구 선진 국가들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인들이 문명국가가 되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동포를 돕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화시키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종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호남에 계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 한방님이 제가 전라도 태생에 전라도에 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뻗친 호남 향후회가 항우회까지 좌파가 아니면 호남이 아닌 이 현실을 모르겠으니 치유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치인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향을 부추길 뿐입니다. 5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집단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하고 좀 반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지금 이런 고민을 토로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박은식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서 우리도 좀 더 관찰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이 사회 현안보다도 사람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간 중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